2016 보험 카오스 강연 뇌가 보는 뇌 제 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은 김철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많이 메꿔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좋은 소식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과학의 미래 과학고 학생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참여한 과학고 학생들은 제주 과학고 학생들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제주 과학고 학생들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교수님들 나오실 텐데 짐딴 나실 만한 아주 기발한 질문 준비했어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이시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은준 교수님이십니다. 무대로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김은준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논문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쓰셨고요.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실 우리나라 과학자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또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제가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뇌 연구를 잘했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처음에 이 뇌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뇌 연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제 학부 전공이 그 약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공부를 하고 약이 이제 어떻게 병을 치료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용하고 쓰는 약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신경계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어떤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신경과학 연구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은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카오스 재단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죠.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냅스, 생쥐, 그리고 정신질환. 근데 얼핏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시냅스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제 어떻게 생쥐가 이제 시냅스와 정신질환을 연결시켜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하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테고 또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뭐 시냅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시험까지 한번 쳐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시냅스라는 것은 이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지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말의 이제 기원은 그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어떤 두 개의 어떤 구조물들이 만나서 이제 접합이 되는 그래서 그 접합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그리스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태어나게 됐고요. 이런 시냅스는 이제 신경세포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접합부인데요. 아마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세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지를 이렇게 뻗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부르는데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줄기의 수상돌기 이외에 딱 한 줄기 굉장히 독특하게 그것도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는 또 다른 줄기인데 이것을 이제 축삭이라고 부르고요. 축삭의 끝에 보면은 이제 신경말단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신경말단 안에는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세포의 몸체에서 이제 흥분이 일어나가지고선 이제 그 흥분이 이렇게 축삭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신경말단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신경전달물질이 이제 갑자기 신경전달물질을 바깥으로 유리 또는 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부위, 시냅스의 이제 그 뒤쪽 부위죠. 이게 앞쪽 부위고 뒤쪽 부위에 있는 이제 수용체라는 단백질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가서 딱 붙습니다. 붙는 순간에 이제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신경 세포 쪽으로 이제 안테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많이 모이면은 두 번째 신경 세포가 다시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냅스를 통해서 첫 번째 신경세포에서 두 번째 신경세포로 흥분의 그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시냅스가 뭐 그렇게 간단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냅스는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제 흥분성 시냅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서 두 번째 신경세포가 아까 흥분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항상 이 흥분선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신호가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두 번째 타입은 이제 억제성 시냅스에 똑같은 신경 전달이 일어났는데 재미있게도 그 결과는 이 두 번째 신경세포가 디프레스가 되는, 그러니까 그 활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하, 그러면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에서 적당히 이제 그 두 번째 신경세포로 그 정보가 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두 번째 신경세포가 흥분이 되거나 억제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도착하면은 아무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신경세포가 간단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이와 같은 흥분성 시냅스가 한 1,000개, 심한 경우에 10,000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겨울철에 밖에 나가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거리에 가로수들에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전구단마들이 매달려 있어 나무 가득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뭐 한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경세포에 이러한 흥분성 시냅스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구나, 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억제성 시냅스는 몇 개나 있을 것이냐? 이제 신경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신경세포로 무려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 시냅스에서 소위 인풋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흥분, 억제 또는 그냥 중간 상태 이 3단계가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은 수천 가지 흥분의 상태가 존재하겠구나. 미세하게 나눠져서.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두 번째 신경세포가 흥분이 될 것인가, 흥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흥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 축삭을 따라서 그 다음 신경세포한테 내가 지금 디프레스가 돼 있으니 그 다음 세포도 디프레스 되는 게 좋겠다, 내가 흥분이 돼 있으니 그 다음 세포도 흥분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신호가 계속 연결되는 거고 시냅스를 따라서 하나의 신경회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뉴럴 서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브레인이 이제 뇌가 한 1.4kg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니
제가 방금 신경세포 하나당 시냅스가 최소 1000개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브레인에서 실시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짝반짝 하면서 막 신경회로도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밸런스가 어긋나가지고 흥분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간질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밸런스가 약간 억제 쪽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면 뭐 수면장애가 온다든지 예를 들면 약간 좀 우울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다양한 신경질환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냅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조금 큰 주제로 넘어가 보죠. 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뇌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수면 조절, 그다음에 학습, 기억. 뭐 강봉균 교수님 나오셔서 학습 기억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러한 뇌 기능들은 이제 비교적 그 뇌가 수행하는 기본적이고 조금 간단한 기능들이죠. 근데 오른쪽 기능, 뇌 기능들 한번 보시죠. 의식이라든지 주의 집중, 생각, 의사 결정, 사회성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이 뇌의 고위 기능이다 그러는데 조금 복잡한,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뇌 기능들은 이제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인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비교적 하등 동물로 내려가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제 뭐 동물이 생각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런 일은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비교적인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감각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파킨슨 시병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이제 뭐 간질 수면 장애 그다음에 학습과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병들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신경과 질환, 신경과 질환이니까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 이제 만나 봐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러한 질환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경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멸, 그러니까 죽어 나갈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좀 그 작은 어떤 변화가 아니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경 세포 그 천억 개의 세포가 막 여기저기 막 죽어나가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뇌 기능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좀 뭔가 미묘한 그 변화들이 생기는데 인지 장애라든지 정서 장애, 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생기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는 이제 정신과 또는 요즘 정신 건강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시냅스라든지 또 신경 회로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 아까 말씀드린 흥분이 좀 약간 지나쳤다든지 억제가 약간 지나쳤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러한 그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이 크게 보면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질환이 발생하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일 처두에 말씀드린 그 이 두 가지 그 뇌 기능의 이제 공통적인 그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지입니다. 인지가 요즘 와서 점점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를 인식하는 건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인지라고 부르고요. 이 인지가 잘못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 위기 또는 정체성 위기라고도 하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조금 너무 좀 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간혹 그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또 좀 더 흔한 경우는 이제 열심히 일하던 40대 샐러리맨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군가 나는 우리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제 그 망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죠.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망상들은 좀 비교적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망상인데요. 실제 이제 망상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신분열이라든지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과대망상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그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신경과 병원에 가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기 신체의 절반을 자기의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몸의 왼쪽 팔을 보고선 이건 내 팔이 아닌데 하면서 이 팔을 침대 바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자기 몸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옷을 줘도 이와 같이 이제 한쪽만 입고 이 한쪽은 옷을 입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10여 명 세워놓고 앞에 몇 명이 서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쪽만 카운트를 하는 거죠. 왼쪽은 5명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무시 또는 neglect라는 그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말고 타인이나 주변에 대한 인식 부족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폐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눈을 맞추고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 앞에 옆에 한 사람이 그냥 서 있다 이 정도죠. 그 사회 서로 이게 소통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의 문제 때문에 자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ADHD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겟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겟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타겟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거죠. 또는 ADHD 발생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여러 타겟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타겟이 한꺼번에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열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하나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산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주의 집중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든 적든 이게 다 이제 주변에 대한 그 인식의 문제가 생겨 인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제 불안도 인지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상상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1%도 안 되는데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인지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 이건 좀 심한 케이스긴 한데요. 정신 분열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하고 음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지 때문에 생기고 강박증이죠. 이것도 굉장히 흔한 건데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주변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세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하루에 예를 들면 한 50번씩 씻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경정신질환 얘기할 때 점점 더 그 인지 과정 또 인지과학 이런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가고 있다.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환자 본인들이 피해를 받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제 다양한 그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주요 주제로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경 정신 질환의 시장이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저희 나라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죠.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100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신경과 영역이 한 40%, 정신과 영역이 한 60%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질이 제일 크고요. 편두통, 알츠하이머,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제 조현병, 또 우울증, 요 두 개가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불안이나 ADHD.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말씀 많이 드신 자폐는 여기 아예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아직도 그 식약청에서, 미국 한국 식약청에서 자폐 약으로 그 허가가 떨어진 그런 약물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물들이 나오면은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